계속해서 최근에 새로운 치료법으로 고시된 또 새로운 치료법 저희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환자분들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 살펴볼까요? 네, 이거는 또 뭐 새로운 게 너무 많죠. 네. 뭔가 이게 좀 이게 우리가 이만큼 의술이 자꾸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네. 다르게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은 말 그대로 우리 몸속에는 어디든 찢어지면은 손상된 조직을 아물게 하기 위해서 찢어진 조직에 피가 나게 되고 피가 아물면서 딱지가지고 딱지가 진 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나면 상처가 아물게 되거든요. 이런 원리를 손상된 조직에 우리가 PRP라고 해서 혈소판이 풍부한 조직을 넣게 되면 손상된 조직을 빨리 아물게 유도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재생을 유도하게 되는 그런 원리를 통해서 심줄이나 인대의 손상을 치료하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나에게 더 맞는 맞춤형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네. PRP 치료의 구체적인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우리가 체열, 우리가 피를 뽑아서 충분한 양의 그 체열을 통해서 우리가 전용 혈소판을 풍부하게 뽑아낼 수 있는 키트가 있습니다. 그 키트에 넣게 되면 이거를 완성된 이제 키트를 이제 원심불리기에 넣어서 충분하게 돌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충분히 돌리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주사기 안에 적혈구라는 그 RBC가 풍부한 주사는 몸에 들어가면 엄청 통증을 많이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장의 풍부한 측만을 따로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혈장의 풍부한 층을 PRP 주사라고 하는데 그 주사를 이제 손상된 인대나 건 쪽에 주입을 하게 되면 주사를 통해서 재생을 유도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역시나 뭐큰 의미에서 주사치료라고 볼수 있을 그렇죠. 것 네. 같고요. 네. PRP 치료의 장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장점은 우리 몸에 내 거를 이용해서 손상된 내 몸의 조직을 재생을 유도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부작용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고요. 초기 1회만으로도 꽤 많은 증상의 호전을 보일 수도 있는데 좀덜 났거나 회복이 좀덜된 경우는 3회까지도 시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초음파나 이런 정밀 기계를 통해서 손상된 조직에 정확하게 주입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잠시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힘줄 재생의 근본적인 유도를 재생하면서 염증만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증의 호전도 한88% 정도 개선된 효과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실제 치료 효과는 어떤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0대 여성분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니, 너무 젊으신데 무슨 일인가 했더니 농사일을 지으셨던 분이라서 네. 어깨가 많이 망가지셨나 봐요. 예, 힘든 일을 갑작스럽게 많이 하다 보니까 어깨 힘줄이 갑자기 뜨끔하면서 끊어진 건데, 검사를 해보니까, MR을 찍어보니까 다행히도 힘줄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고, 관절강 안쪽에 한 40, 50% 정도의 부분 파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전근개가 이제, 이렇게 힘줄이 한100% 정도 완전히 다 붙어 있어야 뼈에서 움직임을 해서 관절을 잘쓸 수가 있는데, 한 50%밖에 없다 보니까 나머지 50%가 끊어지는 거는 시간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빨리 오셔서 주사를 한번 고려하기로 했고, 젊은 나이에 또 우리가 나이랑은 상관없지만, 우리가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을 주사를 주입했고, 네. 결과적으로는 오른쪽 사진을 보게 되면 힘줄이 어느 정도 다 메꿔져서 또잘 이루어져서 이게 또 다행히 수술 없이 잘 나왔던 환자 중에 한 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소개해 드렸는데요. 나에게는 어떤 치료법이 잘 맞을까 궁금하시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 전화 받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 콜센터 4시 59분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어서요.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지금 저는 만 64세입니다. 60 네. 되시고 예.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역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 네. 말씀해 예. 주세요. 네, 예, 나름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니고. 예, 양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디가 안녕하십니까? 예. 많이 불편하세요? 아, 왼쪽 다리가 네. 그 종아리 쪽으로 종아리 쪽으로요. 예. 네, 이렇게 좀 많이 걸으면은 막 네. 이렇게 뻑뻑하고 뻣뻣하고, 네. 예, 무릎을 이렇게 네. 굽히지를 못하겠습니다. 아, 무릎을 예, 못 구부렸어요? 구부렸다 폈다. 예. 그리고 그 저기 뭔가 하면 이렇게 네. 종아리가 내이 다리가 너무 네. 이렇게 좀 이게 일자였는데 네.
지금 이래 보면은 종아리가 이렇게 조금 훈 것 같은 느낌도 나고 약간 옷장 다리로 이렇게 약간 휘어진 것 같나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래도 이제 무릎이 근데 걷는 건 어떠세요, 어머님? 걷는 건 좀 잘 걸으세요? 걷는 거는 마일에 걷는데 네. 내가 운동을 네. 아침에 좀 이렇게 다리가 좀 이렇게 아프니까 네. 우리 집이 21층이거든요. 오, 네. 그래가 네. 21층을 매일 걸어서 올라가고 그래가거든요. 예. 네. 그래가 뭐 걸어 올라올 때는 좀 괜찮았다 이런 네. 생각하고 이런데 집에 올라오면은 이 다리가 막 이렇게 아이고. 나무처럼 뻑뻑하고 네. 막 이래 네. 막 그래 좀 그래 그러니까 이 느낌이 네. 너무 안 좋아갖고 네 맞습니다 예. 병원에는 내가 네. 옛날에 막 그래서 한번 갔다 와갖고 이렇게 네. 뭐 약을 좀 먹고 그렇게 했는데 뭐 약국 같은 데 가서 약 사다 먹고 그랬는데 별로 차이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고, 네. 이 다리 때문에 이거 내가 네. 방송을 보면은 이 나도 다리가 저렇게 할머니들처럼 다 뻗으면 어쩌겠나 그런 걱정 때문에 아유 잘 전화하셨습니다 예, 어머님 예 전화해봤습니다 예. 어머님이 계단 운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적절한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운동도 좋은 운동이 있고요 무릎에 안 좋은 예.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계단을 다니고 걷기 운동을 하는 거는 허벅지나 예. 이런 근육을 적절하게 유지해서 나이 들어서도 관절이 예. 파괴되지 않게 아프지 않게 예. 하려고 운동을 하는 건데 이게 운동이 너무 과하다 보면 이게 예. 이제 무릎에 무리 차면서 붓고 예. 연골에 무리가 가면서 연골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릎이 예. 뻣뻣하게 약간 부어오르면요. 무릎에 무리 차면 뻣뻣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종아리 예. 뒤쪽으로 당기는 느낌이 생기는 게 그 물창계 약간 뒤에 신경을 약간 누르다 보니까 예. 다리 뒤쪽으로 종아리 뒤쪽으로 무릎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기고 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럴 이게, 때가 있어요. 예, 이게 간혹가다 뭐 허리 문제랑 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머니 예. 증상은 다리도 약간 옷장 다리로 변형되고 그다음에 뻣뻣하다는 증상 자체가 무리 찼다는 증상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약간 또 오금이 당긴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예. 약간 관절염 이제 초기나 중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때 이제 초기에 잘 관리해서 어머니가 예. 무릎의 관절염이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단계니까 이때 예. 이제 잘 주사 치료하고 관리 예. 받고 무릎에 안 좋은 운동은 피하고 또 무릎에 또 좋은 운동을 주로 하면서 관리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어머님 나이도 지금 60대 초반이시니까 우리 관절 쪽의 전문가랑 상담 받고 어머니 상태를 예. 한번 건강 검진을 쫙 받고요.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무릎에 좋은 운동을 좀 추천받고 예. 미리 관리 받고 또 혹시나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오셔서 전문가랑 예. 상의해서 또 적절한 주사치료나 약물치료를 하게 되면 예. 향후에 어머님이 나중에 뭐 10년 뒤 또 15년 뒤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이제 인공관절을 하거나 큰 수술을 할 위험성을 지금 뭔가 어머니가 초기 단계에 있으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때 예. 딱 관리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큰 수술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좀 이게 어머니가 관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님 지금이 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초기쯤 찾아왔을 때 지금부터 관리를 잘하시면요. 앞으로 20년, 30년 또 무릎을 건강하게 쓰실 수 있는 거니까요. 뭐 주사치료 같은 거라든지 전문의와 상담해서 한번 치료를 병행하시면서 운동도 너무 과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63세입니다. 아, 네. 오늘 60대 분들 굉장히 많이 변화주고 계신데 네. 양혁재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세요. 네. 예,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어머님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아, 제가 불편한 거는요. 네네. 지금 작년 7월에 네. 제가 이제 무릎에 물이 차고 네. 이제 붓고 이래서 이제 병원 가서 MRI를 찍었거든요. 네,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반월상 연골판이 네. 두 군데가 찢어져서 오. 그래서 제가 시술을 받았어요. 시술을 받으셨어요. 그때 예, 뭐 꿰매셨나요? 아니면 뭐 다듬었나요? 다듬어 주셨어요. 다듬었어요. 예. 예, 예. 예. 예, 다듬어서 이제 연골판이 조금 네.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예, 그러면 이제 시술은 잘 됐는데 네. 퇴원할 때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게 반월상 연골판이 많이 이제 마모가 됐으니까 퇴행성 네. 관절염이 올 확률이 높다. 많다. 그렇죠. 이렇게 네. 얘기하셨고 맞습니다. 또 네. 이제 그러면서 근력 운동을 많이 해서 네. 근력을 키워서 이제 그 무리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수술 이후로 이제 계속 한 시간씩 근력 운동은 하지만 네. 이게 젊은 사람들처럼 근력이 막
팍팍 자라는 그럼요. 게 있지는 않고 눈에도 안 보이고 네. 네. 근력이 운동이 된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빨리 올 수 있다는데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근력은 빨리 안 커지고 네. 그럼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은 그때 인공 관절을 해야 되나? 막연히 그렇죠. 지금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그 퇴행성 관절염이 오기 전에 제가 할 수 네. 있는 게 뭔가.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예, 건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그게 고민거리일 겁니다. 어머니한테 그래서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핵심은 아까 방금 전에 통화했던 어머님도 마찬가지지만 관리라는 건데 관리가 어떻게 하냐는 게 관리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관절염이 우리가 암이든 뭐든 조기 검진을 통해서 검사를 하잖아요. 네. 그 관절염도 정기적으로 어머님은 약간 고위험도로 속한 거니까 시술을 받고 다행히 수술 결과 좋아서 지금 통증도 없고 잘 지내지만 이거를 인해서 나중에 또 언젠가 나타날 관절염이 두려운 거잖아요. 예. 두렵다면 그걸 피할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예. 하면서 혹시나 다른 문제는 없는지 건강검진을 하듯이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예. 어머니가 주의할 점이 이제 연골판이 다듬고 정리가 돼서 얇아지게 되면 다리가 내반 변형이라고 해서 옷장 변형이 나중에 뒤늦게 올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다리가 휘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적절한 근력 운동을 하라는 건데 적절한 근력 운동을 우리가 잘 모르고 함부로 이게 막 계단을 많이 다니거나 스쿼트나 뭐 이런 런지나 이런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면서 오히려 근육이 생기기 전에 관절이 더 많이 빨리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운동을 좀 피하고 적절하게 무릎에 무리가 안 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을 위주로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네. 어머님한테 담당 주치의가 있어야 되듯이 관절염에 대해서 관절을 관리해주고 어머님 무릎 상태를 보존해주면서 수술까지 안 가게끔 예방해줄 수 있는 선생님을 딱 만나서 관리받고 이렇게 하신다면 자주 보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보면서 관리만 받으셔도 어머님이 네. 향후에 5년, 10년 뒤에 관절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원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암이나 종양은 우리가 생길까 봐 계속해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관절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머니 상태에서는 이제 관절염 초기에 진입한 상태니까 꾸준히 주치의를 정해서 좀 점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력 문제도 많이 고민하셨는데 아마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차곡차곡 이제 근력이 쌓이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관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